네. 자, 이제 월요일까지 쉬고 나면요. 그때는 아마 우리가 월요일에 쉬더라도 다른 장은 또 열리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걸 체크를 하고 일단 준비를 해야 되는지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 항상 보면은 소위 말해서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 있긴 해요. 너무 빨라서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자, 그러면은 이런 장이 다음 주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흐름상 보면 만약 달러나 원화, 그러니까 달러 쪽, 환율 쪽을 좀 많이 보게 되면은 아직도 불안한 요소는 좀 있는 투자 상황이잖아요. 심리가 좋으면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화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한 20원 정도 올라가면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아, 그, 이거 당연하죠. 수출주니까. 당연한 건데 지금 이제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지금 오늘만 보면 진짜 너무 많이 빠지고 막 우리나라 증시만 왜 이럴까라고 하는데 미국 증시 어저께까지 빠졌어요. 주간 단위로. 주간 단위로 네. 빠졌나요? 우리나라는 올랐어요. 그죠? 참, 제가 확인해 그게, 보려고요. 그걸 또 확인하시고. 아니, 저, 아, 그랬나? 많이 올랐네? 주간 단위로 지금 보면, 코스닥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은 2%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현재 거의 0.7% 주간 단위, 주봉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물론 고점에서는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뭐냐면 심리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원화가 너무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온 세상, 온 나라의 뉴스나 언론들은 우리나라 망했다, 큰일 났다, 이제 역성장이고 뭐 이러고 난리가 났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한 것 같은데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고 물론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와서 이제 마이너스긴 한데 대체로 보면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나 뭐 대부분 다 최근 들어서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는 빼먹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그게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대체적으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내용들을 보면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명을 했고 인플레이율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에서도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에서 2% 근처 이 부분을 빼버리고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명서에서는 근데 파월 연준의장이 그걸 일시적이다 해버리니까 시장이 매파적으로 받아들인 건데 네. 과연 이제 투자 심리가 좋을 때는 이 인플레이션보다도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할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고 있네라고 해석하면서 오히려 반등을 줄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투심의 문제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저녁에 이제 연준위원들의 발언, 다음 주 일정표를 좀 살펴보면 다들 이렇게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많습니다. 거기다 파월 연준의장 발언도 좀 있고요.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진다라면 이 양반들의 과연 뭐 인플레가 낮아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엄청나게 매파적인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은 낮아져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하는 대형주 위주의 저가 매수도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것들 독일의 공장 수주라든지 중국의 수출입 동향 솔직히 지난달에 비해서 살짝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모습. 결국 다른 것들 대부분 다 경제 지표들이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뭐 다음 주에 타결이 볼 거다라고 하지만 뭐 타결되고 나서 차익 매물이 나올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당 끝나고 나서 나오는 거라서 그래요. 금요일날 뭐큰 의미는 없으니까 뺀다고 치더라도 나쁘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많이 밀리거나 그러기보다는 하방 안정을 찾는 그 다음에 중계 전반적으로 5월달 내내 기간 조정이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좁은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5월 말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돌아서고 유럽 쪽에 자동차 관세라든지 이런 이슈가 해소가 되고 EU 의회 선거가 해소가 되면서 이벤트가 이제 뭐 완화되는 종료가 되면서 마무리, 그러면서 시장이 투자 심리가 실적적으로 돌았으면
대체로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 그 전까지는 당분간은 종목별 이런 식으로 차별화 장세, 종목 장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목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서 리포트를 보게 되면 하반기 기대가 굉장히 반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하반기 쪽을 내다보는 전략을 지금은 계속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결국. 네, 당분간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잘 시장 대응이 잘 해주셨는데 5월에는 개별 종목장.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종목별로 등락을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얇은데 얇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으로 현재 시장의 지수의 흐름이 결정되는 그런 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뭔가 조금 더 갖춰질 때까지는 좀 개별 장세 종목에 치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좀 기다리는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